너무 징그러워. 장난 아니야. 이게 막 뿔 모양으로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뿔 모양이 됐어. 뭘? 여기 봐. 여기 끝에가 버섯 모양이 됐어. 그치? 오. 야, 무슨 산호초 같다. 어, 장난 아니야.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크지? 어, 오빠 버섯 장난 아니야. 하루 만에 엄청 컸어. 어제 뚜껑 내가 살짝 덮어놨거든? 근데 뚜껑을 뚫고 올라온 거야 또. 너무 궁금하지 않아? 헐, 야, 재배해도 되겠다. 아니, 어제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오늘 아침 이랑도 완전 달라. 오늘 아침에 이거 진짜 조금 했거든. 너무 신기하다. 아니, 양분이 뭐, 무슨 양분이 있어서 자라는 거야? 저 텃밭 때문에 그런가? 이걸 먼저 먹고, 얘를 키워서 먹고, 그 다음에 얘를 키워서 먹으면 될 것 같아. 너무 징그러워. 내일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되겠다. 맛 없으면 어떡하냐? 맛? 한번 잘라줄까 먹어볼래? 아니야, 너 그런 거 먹어. 나 못 먹겠어, 지금. 아, 근데 다 그래. 회사 사람들도 못 먹겠대, 징그러워서. 재배된 걸 먹어야지, 재배하면서 못 먹겠다. 너는 먹고 싶어? 먹음직스러워 보네? 먹음직스럽진 않는데, 잘라놓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너무 희한해. 오, 야, 딱딱해. 위에도 되게 짱짱해, 말로. 딱딱해. 머리 만져봐. 되게 매끈매끈해. 오, 왜 이래? 야, 미끄러워. 아니, 원래 버섯 먹을 때 여기 매끈매끈 하잖아. 아니, 매끈한 게 아니고 미끄러워. 귀여워. 뭐 코팅된 것만 해. 근데 이게 조금 추운 데서 자라야지 머리가 까매진다더라? 이게 좀 집이 따뜻해가지고 반가운가 봐. 오빠, 얘 이름 뭘로 지을까? 이름? 버섯 친구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 이름? 섰다 어때? 섰다. 섰다 그래? 섰다. 아, 놀라운 이름이다. 너무 기대된다. 여기 너무 커서 못 먹겠는데? 여기 몇 개 잘라 먹어야겠다. 더 크면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오늘 된장찌개 끓여야지. 그리고 이 몸통이 뭔가 푸석해진 것 같아. 이봐. 쫀쫀하지가 않아. 약간 시든 것 같아.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 큰 거만 좀 잘라 먹으면 작은 거는 더 키워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버섯 냄새. 이거 거의 버섯 무한리필이야. 밑에 엄청 많아. 어디 동굴 같은데 고립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게 뚝배기 넣어줘. 된다. 뚝배기 우리 큰 거 있잖아. 응. 큰 걸로 한 거야 맨날? 맨날 큰 걸로 한 거 같은데. 그래? 뚝배기에다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야, 이거 먼저 넣으면 안 돼. 네가 넣었어. 어우, 노란스러워. 이 소스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뿌려? 우리는 퍼포먼스야, 몰라? 우리 이름이 뭐라고? 소세지 케찹 볶음. 고춧가루를 좀 넣을까? 버섯이 어딨지? 버섯을 너무 잘게 썰어놓은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어. 너무 잘게 썰었어. 머리 찾았다, 머리. 맛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독버섯 아니지?
맛있어. 버섯 식감이 좋아. 비금이 그래. 늘 먹던 그 버섯이 그 버섯이다. 아,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 집에서 길러. 응. 밑에는 약간 쫀득쫀득해. 응. 맛있다. 맛있어. 처음으로 뭔가를 길러서 해먹어보네. 응. 저 부추는 언제 해먹냐? 상추 기다리다 늙어.